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터를 쓰고 싶으면 인스트럭션 가보면은 타이머 말고 여기 카운터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죠,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IC 카운터가 있고 지메틱 카운터가 있지. 이제 예전 카운터가 지메틱 카운터여서 여기 보면 SCU 워카운터겠죠? 그거 CET는 다운 카운터겠지? 이건 업다운 카운터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 글로파에서 배웠던 카운터들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SCU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알키 눌러서 네트워크 하나 추가하고, 굳이 따진다면 T1으로 개수를 세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상승 펄스, 하강 펄스 이런 게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T1으로 개수를 세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T1 신호를 갖다 붙일 거고, 여기다가 Shift F 5번에서 똑같이 SCU.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정해져 있어서 C0 어드레스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도 체크하고 F1 키를 누르면 값이 나와요. 그 우리 설명서가 제공이 됩니다. C샵 Q0 1이라고 하면 네? 되네. Q1이라고 하면 되네. Q? 어디 웬 Q? 왜 Q 여기에? I1인 거야? 다 앞에 거. 카운터 쓰기 전에. T1. T1. 아, T1이요? 우리 타이머, 끄는 타이머로 개수 세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타이머에 F1 키 눌러서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이 PV가 프리셋별로 설정 값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값이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999까지밖에 못 세요.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은.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땐 크게 의미가 없긴 한 건데, 어쨌든, 카운터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두면 좋으니까, PV의 값을 C샵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C샵, 뭐, 다섯 번을 하겠다. S는 어떤 신호냐면은, 프리셋 카운터. 이 카운터의 값을 프리세팅 하는 거야. 이 값을. 개수, 여기 지금 시간도 0으로 거꾸로 빠지죠? 네. 얘도 개수가 이제 거꾸로 빠지는 거지. 그래서 C샵 제로. 여기다가 비트에요, 불. 여기 보면은 설명이 불값을 넣게 돼 있다고, 불값. 그러니까 프리셋을 하겠다면 우리 스타트 신호가 I 0.0이잖아요. 여기도 I 0.0으로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I 0.0이요? 네. 그럼 리셋은 I 0.1로 넣어놓을게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안 되는 건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한번 다 넣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CV 값이 현재 값이고 CV 값 현재 값인데 BCD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이해됐죠? 근데 여기 지금 특별히 넣을 게 없으니까 mWord 메모리로 16비트 메모리를 여기 지금 CV 값을 보면은 워드가 가능한 거지. 워드나 S5 타임이나 데이트 타임 이런 데이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드 타입으로 놓을 거여서 M 메모리를 워드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M0 영역은 썼으니까 M10번을 M 워드에 MW에 10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굳이 BCD는 쓸 필요 없겠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Q 값이 그러면은 다섯 개 됐다고 일이 나와가지고 이 개수 세는 부분을 이쪽을 여기를 자르면 뭐 정지가 되냐? 이게 또 그건 아니야. 아니어서 비교를 써야 돼요. 이걸 개수를 읽어드려서 비수를 써야 돼서 여기 밑에다가 비교 명령어. 여기 보면은 명령어 중에 제너럴에 보면은 아 제너럴 아니다. 로직 타이머 카운터 컴페어레이터에 가보면은 크다 작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다가 Shift F5번을 친 다음에 엔터를 치고 같으냐가 두 번이야, 명령이. 그러면 CMP죠? CMP 이퀄이죠. 네, compare. CMP가 compar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pare equal 갖다 쓰면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 키보드로만 하려면 그빈 empty 박스를 갖다 놓고 equal equal 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위에는 뭐 MW 10이랑 밑에는 만약에 지금 다섯 번을 하겠다, 세 번을 하겠다, 3을 쓰면 된다는 거지. 혹시 에러나요? 이렇게 했을 때? 다섯 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이거 의미가 없다고. 아, 사실상 아, 여기 다섯 번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프리셋 밸류가 MW 값에 의해서 멈춰지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혹시 워드라고 표시돼 있어요? 네. 네. 에러 없고? 네. 이게 또 설정하는 게 있어서 원래 얘는 인트 값이거든. 여기 위에 건 워드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옵션에 있어요 또. 어쨌든 이래서 이걸 정지로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 코일 하나 만들어서 정지라고 이름을 줄 건데 지금 어드레스 할당해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아까 램프 오프 밑에다가 정지 신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정지 신호요? 밑에 있는 정지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됐지요?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정지로 여기를 자르면 되겠지. Shift F3. 어디였어? Shift F3번. 그래서 여기다가 정지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컨트롤 다운로드를 하면은 컨트롤 L키 돌려보면은 개수가 안 올라오네? 카운터를 했을 때 아, 이 앞에서 지금 T1 신호가 나오자마자 이제 오프가 되거든. 근데 이쪽에 있는 이 A 접점 시그널이 얘를 지금 제대로 못 받아갖고 오는 거지. 어떤 스캔 타이밍 관계가 됐던 스텝 5 타입의 내부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시그널을 못 받아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T0로 바꿨잖아요. 근데 T0는 켜질 때 바로 꺼지겠지. 지금 두 번만 하겠지. 그래서 리셋을 해보면 보조메모리 하나 쓰면 되는 건데 리셋 걸었고 리셋 들어갔고 다시 시작을 하면은 한 번, 두 번 끝 하고서 끝나겠죠 지금. 네. 켜지는 것 같다 새니까. 네, 켜지는 것 같아요. 딜레이 타이밍.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답 없어요. 하나를 스텝 5 타이머 요 시그널 받는 걸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 T0로 하는 게 아니라 T1 출력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여기 지금 T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네트워크 컨트롤 하나 추가해가지고 해보면 되지. T1으로 코일 지금 M00 썼잖아요. M0.1 하나 써가지고 뭐 해봐야겠다. 근데 요거 가지고 여기 바로 T1으로 자르지 말고 요거를 M0.1로 자르도록 한번 해볼게요. 한 단계 더 연산이 되도록. 그런 다음에 여기 개수 세는 거를 M0.1로 개수를 셀게요. 네. 여기 뒤에는 다 똑같아요. 아까 나머지랑. 네. 그 연산 순서에서의 어떤 타임 값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매뉴얼을 내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리셋 하면은, 이건 되죠? 세 번. 그 타이밍 문제야. 스카운터에서 읽어오는 그 타이밍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한번 좀 데이터는 찾아볼게요. 네. 어쨌든 스텝 그 5 카운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개수를 어차피 많이 못 세. 그런다고 또 여기 쓴다고 해서 Q값이 바로 나와서 편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쓰긴 했지만 지금은 굳이 의미가 없는 카운터다. 근데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예전부터 살아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스텝 5 카운터가 있고 주의해야 될 게, 우리 교재를 보면은, 요거로,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이, 앞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요. 요 위에 지금 어드레스 세팅 하는 거, 교재 42페이지에 나오고, 그리고 태그에 관련된 거, 뭐 하드웨어 집어넣는 거 이렇게 다 캡처 떠나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타입 나오고, 타이머 카운터가 76페이지부터 있네요. 그래서 어디서 ODT 쓴 다음에 카운터가 뒤에 있네요. 카운터 클럭 한 다음에 카운터가 뒤에 있네요. 스텝 여기 스텝 7 카운터라는데 스텝 5 카운터입니다. 스텝 5 카운터에서 여기 지금 카운터 개수를 여기서는 인트 메모리로 잡았죠. 인트 메모리를 잡으면은 이 비교도 인트로 해야 돼. 이게 지금 워드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 화살표 눌러보면 데이터 타입을 고를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래서 위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이거를 인트로 잡으면 얘도 인트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은
그냥 M 워드에서 워드 메모리로 잡힌 거지. 네. 태그에 가보면 PLC 태그 쪽에 가보면 디폴트 태그 M 워드 10번이 M 워드 10번이 지금 태그 10번이 M 워드 10번 M 워드 10번이 데이터 타입이 워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네. 근데 인트를 잡으면은 이거를 원래는 경고를 띄웁니다. 근데 그 경고를 만약에 없애려면은 여기 IC 체크 있잖아요. 네. IC 체크를 이게 접속 해제하면 아마 저기 될 건데 메인 프로그램 고 오프라인 메인 프로그램 오른쪽 버튼 들어가서 프로퍼티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IC 체크라는 게 있어. 네. IC 체크를 하면은 인트 타입하고 워드 타입하고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에러를 띄워. 네. 그래서 여기는 인트 잡아놓고 여기 워드로 잡아놓으면은 비교가 안 돼. 근데 이 체크를 해제하면 인트 타입하고 워드 타입하고 동일하게 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워드 타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원래 개수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트 타입으로 세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는 인트 해놓고 하나 워드 해놓으면 에러가 난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IC 체크를 해놨잖아요. IC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아까 디볼트 태그에서 mWord 10번을 지금 워드로 해놨는데 얘를 인트로 잡아버리면은 여기선 잡혀. 근데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에러가 나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는 인트가 못 오고 워드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그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체크를 해제해버리면은 얘가 돼. 에러가 안 나. 이해됐죠? 에러 안 나잖아 지금. 네.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디폴트 값으로 IC 체크를 체크가 돼 있어.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맞다고. 네. 이해됐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상태에서는 굳이 돌리자고 한다면은 요거를 워드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요게 스텝 5 카운터 쓰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불편해서 잘 안 쓴다 이거지. 네.